안녕하세요. 오늘은 뷰티에 관심이 많은 김 부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친한명이 김 부장 TV 교육 뷰티잖아요. 그동안에 뷰티에 대해서는 몇 개 올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뷰티 패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옷을 한번 샀거든요. 구입한 옷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여성분들이 저하고 함께 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매치하니까 참 멋스럽게 입을 수 있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옷을 살 때 몇 가지 그런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뒤에서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절대 사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가서 옷을 살 경우가 있잖아요. 뭐 친구들이 너 너한테 어울려 이렇게 해서 다 오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흡족할 때가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뒷사람들이 이쁘다고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다, 뭔가 아니다 싶으면 사지 말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제값 주고 사지 말자. 물론 정말 필요할 때는 사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평상시에 사고 싶은 거 눈여겨봤다가 그 매장에서 할인을 뭐 대폭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울리 매장에 가서 산다든지 해서 구입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는데 옷 한 벌 괜찮은 거 구입하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세일할 때 산다든지 아울리 매장에 가서 사면 정말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사면 왠지 득템한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값 주고 사지 말자 원칙을 세웠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옷과 매치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옷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기존에 집에 있는 어떤 옷들하고 매치해서 잘 입을 수 있을까? 스커트하고 드림치마하고 아니면 니트하고 내가 어떤 옷을 살 때 저는 꼭 고민을 많이 해요. 네 번째는 원단을 중요시해요. 여러분들 원단이 좋은 것은 변형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고급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행도 잘 타지 않는답니다. 특히 직장을 가지신 우리 전문직 여성분들은 저처럼 고급진 그런 원단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옷 소개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올 봄에 인기를 끌 자켓이 무엇인지 아세요? 올 봄에는 체크나 티드처럼 무늬 있는 자켓류가 아주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이나 백화점 일반 매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체크 무늬 옷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올봄 체크 무늬 하나 정도 구입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입한 체크 무늬 바지 정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체크 자켓입니다. 사실 이 미샤 매장에 갔을 때 티 다 꽂혔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한 200만원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원칙을 세웠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지 않는다. 그래서 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 2월 초쯤에 제가 매장을 막 보니까 아리오라는 매장이 있어요. 가산 디지털 역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리오 일관에 가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미샤 매장이 있어서 딸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른 구입했는데 40%의 세일에서 133만 4천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 옷은 테일러드가 정말 오묘한 그런 옷이에요. 검은색 굵은 체크에다가 아주 잔잔한 그런 흐린 그런 컬러하고 아주 매치가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자주색 체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색상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냈는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뒤에는 싱글로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리고 앞모습을 다시 보면 안쪽 자켓에 보면 주머니가 있어요. 큼직한 주머니가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넣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켓은 컬러가 조금 넓어 보이잖아요. 컬러가 좁으면 얼굴을 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컬러가 넓으면 얼굴을 작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제 얼굴보다 조금 더 작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자켓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바지를 말씀드릴게요.
바지는 일자 바지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슬림하게 딱 떨어지고 있어요. 전 이렇게 슬림하거나 딱 떨어지는 그런 옷들을 좋아하거든요. 오버핏이 도는 그런 옷이나 뭐 보이시한 덩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옷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울렛 매장에 간 김에 봄에 입을 만한 브라우스나 티셔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왔는데 그것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검은색 니트거든요. 좋겠다. 봄에 받쳐입기 아주 좋아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얇아요. 소매도 이렇게 러블리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두 장을 사왔습니다. 봄이라서 이렇게 노란색, 하늘이 더 진하게 보이거든요. 파스텔톤 같은 그런 꽃무늬가 이렇게 착착착 있어요. 가격은 많이 다운된 그런 가격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점잖은 그런 스타일 같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돼 보인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입고서 며칠을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금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멋스럽게 보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리오에서 산 게 아니고 다른 백화점에서 산 거거든요. 이것도 세일을 한 30%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1만원대 정도 좀 샀는데 약간 언밸런스예요. 여기는 잔주름이 있고 여기는 이쪽에는 굵은 주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체크무늬 자켓 상의하고 입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쏙 든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체크무늬 바지 정장이 허리띠가 있어 벨트가 있거든요. 이 벨트가 제색으로 되어 있어서 통일감과 일체감 그리고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넓은 편에 속해요. 이 벨트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벨트 없이 오픈해서 입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오픈해서 입으면 더 편안한 감을 느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의를 그대로 입고 하의만 바꿔서 다른 옷과 활용해서 한번 입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흰 바지를 입었는데 아주 편안하고 스포티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도 입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다른 바지를 입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흰 컬러를 세워서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자켓 하나만 가지고도 왠지 한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조금 더 캐주얼하고 전문직 여성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소매를 조금 걷으면 제가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답니다. 어떠세요? 소매 하나만 걷었는데도 나 일하는 사람이야 어때? 멋있지? 이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이번에는 스커트를 한번 입어볼게요. 어떤가요? 조금 조신해 보이지 않나요? 상의 자켓은 캐주얼해 보이는데 이 스커트로 인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벨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바지를 입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나팔 청바지예요. 제가 약간 나팔 청바지 입었는데 일자 청바지 딱 달라붙는 것도 멋있고 그리고 검정색 진도 굉장히 어울렸어요. 오늘은 편하게 나팔 청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자켓 하나로만 가지고도 정말 다섯 벌 이상의 그런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체크 이 자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아하게 격식 입을 수 있고 스포티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바지를 입어봐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체크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하게 이것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벨트만 하나 딱 해줬는데 굉장히 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스타일 옷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다음에는 상의 자켓만 검은색으로 바꿔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무늬 자켓 정장 바지를 입어보기도 하고 다른 옷과 매치하면서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다른 옷과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봤는데 체크하고 입을 때는 좀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체크 자체가 여러 가지 색이 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알록달록한 그런 옷들하고 같이 입으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왠지 촌스럽고 폼이 안 나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 무늬의 바지나 자켓을 입을 경우에는 단색으로 입으면 훨씬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마리오 일관에 있는 여성복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장의 뷰티 중에 오늘은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